HCN 뉴스와이드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후보자들을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는 김천시 가선거구 시의원 후보 3명을 차례대로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가지역구 대곡동 여성 시의원 후보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저 이주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정하는 것도 시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시의원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주영이 생각하는 행복한 대곡동이란 첫 번째, 일취월장 민생경제, 두 번째, 어른 존경 가족문화, 세 번째,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대곡동, 네 번째, 마음 편한 휴식도시, 다섯 번째, 소통하는 시의원, 그리고 여섯 번째, 어느 한 곳도 소외되는 분이 없는 행복한 대곡동을 저 이주영이 만들려고 합니다. 저 이주영, 여성의 힘으로 당당하고 야무지게 대곡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에 시의원 출마한 기호 2-4번 나영민입니다. 의정활동 8년의 경험으로 김천의 새로운 발전 대곡동을 중심으로 이뤄내겠습니다. 첫째, 전통시장을 살리고 시끌벅적 사람 냄새나는 곳 예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새로운 문화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원도심 생활을 개선하여 다시 살고 싶은 동네 도시가스 100% 설치하여 골목에 있는 주택에도 편안함을 추구하겠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김천의 모든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추진하여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김천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민 문화예술활동 동아리 공간을 지원하여 시민 예술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주민이 주인이고 주민이 잘 사는 그런 의정활동으로 주민 여러분을 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곡동 시의원 후보 기호 4번 이복상 인사드립니다. 먼저 저 이복상은 두 번의 낙선 끝에 그래도 부족한 저에게 지난 4년 전 압도적인 지지로 시의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기도 합니다. 시의원의 업무 중 가장 큰 주민 수근 사업과 각종 민원 해결, 집행부의 예산 심의 의결, 조례 재개정 등 정신없이 뛰어오다 보니 언 4년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의정 경험을 토대로 보다 더 큰 일꾼이 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저 이복상은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며 주민의 그 뜻을 높이 받들겠습니다. 정직하고 믿음직한 일꾼 저 이복상에게 뜨거운 응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 이복상은 여러분의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일 잘하는 일꾼으로 칭찬받고 사랑받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